역시 똑부러지네, 우리 설아 언니. 네, 들어오세요. 언니, 표정이 왜 그래? 문정인이 작가 교체하겠대. 뭐? 작가 교체? 벌써 보조 작가들 데려다 대본 만들었더라. 오늘 리딩하러 갔다가 알게 됐어. 아니,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야? 겁먹은 거지. 내가 자기네들 범죄 대본을 밝혀서 모두가 알게 될까 봐. 세상에. 누구야? 문 대표? 아니, 모르는 번호야. 여보세요? 박진경 작가님, 정우진입니다. 네? 저 핸드폰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내 번호입니다. 작가님, 작업실 주차장에서 잠깐 뵐까요? 괜찮아요? 어려워? 이따위로 일을 하면 뭘 믿고 자네한테 일을 맡기나? 일단 끊읍시다. 주연아,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우준이가 갑자기 왜 다쳐? 알았어. 어때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살짝 스친 정도인데요, 뭐. 그래도. 작가님이 이 정도 치료해 주셨으니까 금방 나을 거예요. 그나저나 저 때문에 많이 놀랬죠? 조금 많이요. 근데요, 살면서 뭐 누구한테 원한 산 적 있어요? 네? 아, 농담인데. 많이 아파요? 아, 아니요. 장난친 거예요. 아, 그러지 마요. 어떡해. 아, 괜찮아요. 맞아. 분명 날 납치해 가려던 거였어. 도대체 누가? 문정인? 아니, 민태차? 올 사람이 없는데? 잠깐만요. 은별이야? 비켜!
오빠요. 대표님. 우진아. 오빠. 괜찮아? 괜찮아, 주련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연애에는 몸이 재산이야. 너 몸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촬영 연기되면 제작사는 손해가 어마어마해. 그만해, 엄마. 아, 사람에 다쳤는데 어떻게 돈부터 걱정해. 뭐예요, 지금? 양해도 없이 이렇게 막 쳐들어도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 넌 닥쳐. 뭐라고요? 우진아, 아니 다쳤으면 병원을 가든지 집에 갔었어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게... 둘이 만나고 있었어요. 뭐라고? 둘이? 왜? 왜요? 주인공 배우가 작가랑 만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일이 아닌 남녀로 만나도 이상할 것도 없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두 사람만의 감정 아닐까요? 이봐요, 박진경 작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내 말 그대로인데.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떤 건데? 말해봐. 말해보라고! 그만해, 제발! 수진아, 병원 가자. 그냥 다친 거 아니고 칼에 찔렸어요. 병원 가면 신고 들어갈 거고 경찰 조사까지 받을 텐데 그런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친 거 아니니까 잘만 치료하면. 닥치라고 했지! 이따가 뭔데 자꾸 떠들어! 엄마 가자. 엄마, 움직일 수 있겠어? 살살 걸어봐. 미안해요, 박 작가님. 미안할 거 없어. 네, 감독님. 박 작가, 지금 어디예요? 계속 전화했었는데. 작업실이면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문정인 대표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아요. 작가 교체 절대 있을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안 합니다. 나만 믿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지금 시청률 잘 나오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박 작가. 알았죠? 그럼 쉬어요. 아휴, 눈물 겹네, 이 장면. 이건 누가 뭐래도 감독이 작가한테 하는 흔한 멘트는 아닌데. 아니면 임마.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하는 멘트인듯. 이걸... 왜요, 지루 씨? 뭐요? 촬영을 연기하자고요? 뭐? 촬영을 연기하지? 정우진 배우가 다쳤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스케줄을 조정해야 돼요.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데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인가요? 집에 있는데 하여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해주세요. 일단 알겠어요. 미치겠네, 진짜. 형, 대체 무슨 일인데? 정우진이 다쳤대. 너 얼른 스케줄 체크해봐. 알았어.
오셨어요, 최 박사님. 어디 쉬었다 친 데가? 심하진 않습니다. 배에 살짝 스쳤어요. 어디 봅시다. 상처 소독을 야무지게 잘했네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온 김에 다시 드레싱 해드리고 가죠. 감사합니다. 우진아, 그 점은... 네? 엄마 왜? 어? 어. 아니야. 하도 안 받아서 신뢰가 되는지 알면서도 직접 쫓아왔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근데 정우진은 어때요? 어쩌다가 다친 거예요? 그게... 아, 아가씨, 회장님 오셨나 봐요. 아빠 오셨대요. 아, 네. 이제 오세요. 어, 그래. 안녕하셨습니까? 어이구, 이게 누군가?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우리 집에 행차를 나하시고. 정우진 때문에 좀 다쳤거든. 다쳐? 정우진이?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방으로 올라가시죠. 그러죠. 맞아, 나간다. 네? 어머니는 안녕하시죠? 그럼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민종혁이라고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민종혁이요? 아, 뭐 모르면 뭐 그만이고. 아줌마, 저녁 차릴 것 없어요. 나 먹고 왔으니까. 네, 회장님. 그럼 가요, 우리. 아, 네. 감독님 오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진 씨? 많이 다친 거예요? 그게... 아, 그게... 길 가다가 어떤 여자 핸드백을 훔치는 소매치기를 만났대요. 그래서 그 소매치기랑 맞서다가 칼이 배를 스쳤고... 아, 정말 위험했군요, 우진 씨.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촬영이 늦어져서요. 너무 미안할 거 없어. 오빤 좋은 일 하다 다친 거잖아. 안 그래요, 감독님? 그렇긴 하죠. 아, 근데 주련 씨, 미안한데 물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요? 목이 좀 마르네요. 아, 네, 잠시만요. 사실입니까? 주련 씨가 한 말이. 네? 뭔가 이상해서요. 만약 사실이라면 문정인 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회는 이따다. 정우진은 의인이다. 미담 이슈 만들려고 벌써 기자들 불러서 기사 뿌렸을 텐데. 그쵸? 정우진 씨. 실은 박 작가님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놈이 박 작가님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고 전 그걸 막다가 그만. 그러니까 납치범과 몸싸움하다가 칼에 스쳤다. 이를테면요. 근데 상황이 병원 가긴 뭐했고
그래서 일단 박 작가님 작업실 가서 치료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박 작가 작업실이었어요? 네? 왜 그렇게 자주 박 작가 만나는 거냐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부탁인데 박 작가 흔들지 마요. 작가가 흔들리면 작품에 문제가 생기니까. 집필할 때는 작품에 집중하라고 감독인 나도 조심해요. 근데 왜 정우진 씨가... 아닙니다. 혹시 박 작가님 좋아하세요? 뭐라고요? 아니, 사랑하나요? 정우진 씨. 제 눈에 왠지 그렇게 보여서요. 그러는 정우진 씨는요? 저요? 전 박 작가님한테 끌려요. 박 작가 좋아합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우진 씨.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럼 촬영장에서 뵙죠. 아, 참. 아까 말한 대로 박 작가 더 이상 흔들지 마세요. 작품을 위해서라도. 괜찮아요, 할머니. 저기, 설아야,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봐. 그래, 신고해야 돼, 언니. 안 돼. 기사라도 나면 드라마에 안 좋은 영향 끼칠지도 몰라.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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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왔네. 잘 지내셨어요, 이모부? 아유, 그럼. 어떻게 됐어, 오늘 장사? 많이 팔았어? 아, 운전하는데 궁금해서 일이 도통 손에 안 잡히더라고. 자기야, 설아가 오늘 매출이 얼마? 말해봐. 금액이 얼마냐고.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설아 언니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냥 죽었어. 정우진 다쳤다며. 당신 솜씨지? 뭐? 물어보나마나 당신 짓이지 뭐. 백설아 겁질하다가 정우준 다치게 하고 실속은 전혀 없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대. 나 같으면 그렇게 일처리 안 해. 두 번 다시 나서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손보지. 그래? 그래서 기껏 한다는 짓이 보조 작가들 시켜 대본 만든 거였어? 그렇게라도 해야지. 일단 스토리부터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성공은 했고. 아주 잘 됐네. 앞으로는 박진경 작가 작품은 조용히 사라지겠네. 우리가 긴장할 이유도 겁먹을 이유도 없고.
기대하겠습니다. 문정인 대표님. 왜요? 주인공 배우가 작가랑 만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일이 아닌 남녀로 만나도 이상할 것도 없고 그건 누구도 모르는 두 사람만의 감정 아닐까요? 전 박 작가님한테 끌려요. 박 작가 좋아합니다. 안 돼. 정우진 절대 못 놓쳐. 우진 오빠 내 거야. 어이 정우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니들 뭐 하는 짓들이야? 아빠. 너 여기서 잔 거야? 저 자식하고 같이? 회장님. 아, 주련이 넌 어떻게 내 집에서 감히? 문정인, 문정인! 문정인! 빨리 하라고 뭐해! 주련이 너 옷 붙어입어. 그리고 어떻게 너 내 집에서 내 딸을 건드릴 기념이야! 회장님 전... 아빠 오해야. 오빠 나 안 건드렸어. 시끄러워! 회장님! 너 이 자식 오늘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아, 왜 그래? 오빠 다친 사람이야! 죽여줄래 가만히 있자! 여보! 정말 내 자식! 무슨 일이야? 오빠 왜 저래? 진짜 세상스럽게? 니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 개자식! 아빠! 회장님! 아빠 이러지 마! 오빠 잘못 없어! 내가 이 방에서 잔 거야! 진정해! 어? 그만해 여보! 아빠! 그래 내가 아빠 집에서 이런 건 잘못이야. 미안해, 아빠. 됐어! 아니, 아빠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안 그래, 엄마? 너. 뭐가? 엄마 몰랐어? 나 원래 이런 애잖아.
뭐? 그냥 오빠랑 같이 자고 싶었어. 아! 정신 같은 기집애. 감독님이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박 작가랑 이렇게 따뜻한 모닝커피 같이 마시고 싶어서요. 근데 박 작가, 밤샜죠? 아, 티 많이 나요? 아, 새벽에 간신히 잠들었나 봐요. 혹시 정우진 때문에? 네? 정우진 어제 여기 있었잖아요. 작가님이 치료도 해줬고. 왠지 취조받는 느낌인데요. 작가님, 작가가 배우를 만나서 작품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사적으로 이러는 건 난 반대입니다. 감독님, 전요 작가로서 내 할 일 제대로 했고 정우진 배우를 만나던 누굴 만나던 그건 감독님이 신경 쓰실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박 작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어떤 사정이 문제가 얽힌 건지 모르겠지만 문정인 대표와 등 돌려서 매번 신경 쓰게 만들고 보조 작가까지 등장해 새로운 대본 쓰게 만들고 여기에 작가 책임은 조금도 없어요? 감독님, 감독님까지 이러시면 저 정말... 좋아요. 그럼 이것만 대답해봐요. 왜 허다한 배우들 중에서 정우지만 따로 불러내 만나는지요? 대체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주인공이라고 해도 정우진한테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 말해봐요. 변명이라도 해봐요. 그만 가주세요. 저 일해야 돼요. 일한다는 게 항상 도망치는 핑계군요. 대본에 집중하고 싶어요. 네, 대본에 집중하세요. 그럼 가죠. 자, 이게 뭐예요? 정우진 미담 기사야. 문구 정리해서 당장 언론사에 뿌려요. 네, 알겠습니다. 대체 무슨 미담인데요, 본부장님? 와, 이거 진짜 드라마 같은 미담이네. 한번 볼래요? 네. 죄송해요, 아빠. 그 자식이 방으로 오라고 한 거지. 넌 그 자식 꼬임에 넘어간 거고. 맞아, 안 맞아? 솔직히 말해. 아빠. 말해보라니까. 나 우진 오빠 사랑해.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 뭐? 결혼? 물론 아빠 마음에 드는 신랑감은 아니겠지. 그치만 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엄마 아빠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어. 아, 미친 정말. 그니까 아빠가 엄마 설득 좀 해줘요. 나 우진 오빠랑 결혼할 수 있게. 어휴. 솔직히 정우진 나쁠 게 뭐가 있어?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스타고 앞으로 돈도 잘 벌 거고. 아니 그건 그렇지만서도. 게다가 딸린 식구 없는 게 더 좋잖아. 아니 집안 좋은 게 무슨 소용이야? 잘난 척하는 시댁 식구들 뒤치다 거리에 눈칫밥이나 먹을 텐데. 하, 난 그런 인생 살기 싫어 아빠. 아휴. 아빠. 응? 자. 어머님께 선물하시려고요? 네. 친구분들이 이걸 다 드셨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우, 너무 효녀시다. 다음에 본인 것도 사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은별이니? 아, 이모. 저 혹시 설아가 너한테 전화 안 했지? 설아 언니요? 아니요? 근데 왜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설아 납치당할 뻔했어. 네? 납치요? 의도가 대체 뭐야? 경찰이 조사하게 만들어 날 잡아넣어라 이거야? 우진 씨 빨리 쾌차했으면 해서 전화했어요. 그래야 촬영도 다시 시작하고 우리 좋은 작품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안부를 묻던데요. 혹시 민종혁이라는 이름을 아냐고 하면서. 저것들 결혼시켜. 주련이 원하는 대로 해줘. 정우진 방에 가서 머리빗 좀 챙겨놔요. 정우진이 당신 아들이야?